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포트란 배열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정수나 실수, 지수 형태로 출력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타이핑해 가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리스트 1부터 2, 3, 4, 5, 9하고 에버리지 그리고 이제 읽습니다. 숫자를 x가 빠져 에버리지는 1부터 10까지 더한 거래 나누기 10이 됩니다. 프린트 화면 출력합니다. 1, 4, 5, 6, 7, 8, 9 프로그램 타이밍을 595. 세 번째 에버리지가 뭐가 문제죠? 이게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이름을 썼는데 여기도 같은 명사 썼으니까 이게 에러가 떴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을 2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1, 2, 3, 4, 5, 6, 7, 8로 입력하겠습니다. 7, 8. 평균은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고요. 나누기 10이니까 5.5. 5.5입니다. 본체 하겠습니다. 그랑 다르게 아까는 그냥 열줄을 썼었는데 이제는 열줄을 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썸을 초기화 시킨 다음에 두 i는 1부터 10까지 읽습니다. x를 보내읽고 썸들을 합하는 겁니다. 0.95. 자, 읽겠습니다. x는 1부터 10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것은 치지 않고 포트란 코드는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대에서 많이 쓰는 건데 단위 행렬 구하는 거죠. 4x4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값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중에 저희가 포맷 배우면서 하면은 그 값을 알 수가 있고요. 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 값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우하고 칼럼하고 이거는 왜 에러 났냐면 여기에 프로그램 첫 1인데 여기는 1이 없어서 에러 났습니다. 제대로 나왔죠? 우리가 그 행렬의 사이즈를 모를 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어떤 행렬은 5x5, 6x6, 아니면 뭐 6x7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로케이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코드는 설명문에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행렬을 이제 1x10짜리인데 데이터가 24, 45, 67, 89, 12, 99, 33, 68, 37, 11이 있을 때 그걸 데이터에서 읽어드린 다음에 그거를 A를 쭉 읽습니다. 그 다음에 A를 읽고 B는 다 10을 곱해주고 C는 1 곱하기 10A 그리고 D는 1 해서 프린트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A값, B값, C값, D값 D값이 쭉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요? A는 24부터 11까지 나오고 B는 이거 곱하니까 이거의 10배니까 240이 나오고 그리고 C는 D니까 그거는 240에서 24를 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D는 1이 쭉 나올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이제 타이핑은 하지 않고 설명으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이 데이터도 설명문에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실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이제 1x 행렬인데 그걸 값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1부터 10까지 돌렸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이건 하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A가 2x3 행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두루프를 두번 쓰면서 2x3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출력을 해서 그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코딩하는 시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 해볼 수 있는 시간 드리기 위해서 구두 설명드리고 이것도 코드는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포맷몬신인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쳐놓은 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놓겠습니다. 카피해놓은 거고요. 이 데이터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배정도에서 정밀도 높여주고 그리고 x는 행렬을 4 그리고 넘도 넘버스도 4 i는 실수이고 그래서 이게 4x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4x4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포맷몬이 중요한데 이 결과 넘스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게 1에서 라이트 이제 화면 출력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정수를 두 개짜리 정수를 10짜리 그러니까 한 개짜리가 10칸인데 그게 두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x는 실수인데 6자리인데 소수점은 2자리 여기 이 라이트 3에서는 자릿수가 20자리인데 거기 소수점은 7자리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결과 계산값이 나왔죠? 그래서 이 넘스하고 x에 대한 6자리인데 소수가 2자리 그리고
컴퓨티드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20자리인데 그중에 소수점이 7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물을 냈지만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숫자나 아니면은 자릿수에 맞춰서 출력을 해서 나중에 아웃풋을 어떤 엑셀이나 아니면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래프 그릴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실수 그 정수에 대해서는 몇 개, 정수가 몇 개, 몇 개의 자릿수, 몇 개의 자릿수, 실수인데 전체 자릿수가 이제 10자리 중에 뭐 소수점 자리가 몇 개, 그거를 몇번 반복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도 있습니다. 지수도 이렇게 지수 나올 텐데 지수도 14자리 중에 5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수로 나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번 반복되는 거예요. 문자입니다. 문자 길이가 m 자릿수이고 그리고 몇번 반복해라 그런 요것도 보면 찍으면 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유튜브 설명란에 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트 쓰는 방법들 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값에 대해서 반복 계산하고 나서 쓰고 그리고 화면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모든 값들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이제 그 포맷을 정해놓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들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여기가 10이 없죠. 10이 여기 높고 위에는 높고 있어서 나온 값들을 5자리 중에 소수점 1자리 그리고 10번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by 10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은 이 배열에서 배웠고 1 by 행렬과 그리고 행렬 그리고 단위 행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값들을 우리가 정수형, 실수형, 지수형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